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두 명이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여성단체가 김해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. 일부 직원들의 범죄 행위로 해당 직렬의 간부 공무원들이 승진 인사에서 모두 배제됐습니다.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. 몰래카메라와 성추행 등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들의 잇따른 성범죄 발생에 여성단체들이 김해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. 지난 5년간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분석하여 대책 마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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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 수습에 나선 김해시는 엉뚱하게도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모두 승진 인사에서 배제했습니다.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장은 농업직 대신 일반 행정직을 배치했고, 4급과 5급 승진자 가운데 농업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. 성실하게 일해온 대다수 농업직렬 공무원들은 일종의 연좌제인 셈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. 김해시의 인사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최근 김해시 5급 사무관을 경상남도로 보내고 4급 서기관을 받은 데 이어 3급 또는 4급 자리인 기획조정실장에 경상남도 출신 공무원을 전격 배치하자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이 불공정한 교류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4, 5급 간에 교류를 이제 하게 됐고, 그 부분들은 명확히 불평등한 인사 교류를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. 이에 반해 김해시는 5급 이하 승진 요인이 더 많아져 실익이라는 입장입니다. 우리 시에서도 신뢰를 얻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방 공무원 인사 지침을 보면 지자체 간 인사 교류는 동일 계급 1대1 상호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연좌제와 불공정한 인사 교류 논란으로 김해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.